이거 티 무슨 티야? 나 후드티 입었는데? 후드티? 아니잖아. 너가 입은 건 큐티잖아, 큐티. 그럼 넌 프리티. 프리티. 안젤리나, 우리 오늘도 아이돌의 꿈을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우리 춤 연습하자. 짜자. 마마무 언니들의 힙 쳐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머리, 어깨, 무릎,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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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아, 뭐하냐고? 왜 우리 쫓아다니냐고? 너네야말로 뭐하냐고? 나 놀이터에서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어? 정답, 사마귀. 큐티를 입은 안젤리나. 아, 참어. 저 사람은 바보야, 바보. 알겠어. 우리 무시하고 춤 연습 계속하자. 원, 투, 쓰리, 포. 머리, 어깨, 무릎, 힙, 힙. 잠깐만, 잠깐만, 힙, 잠깐만, 잠깐만요. 힙. 사마귀는 머리, 가슴, 배예요. 머리, 어깨, 무릎, 힙이 아니라. 뭐래? 저기요. 에? 이래봬도 우리 학교에서 이효리, 창유리거든요? 팔이 똥팔이 아니에요?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다시 보니까 털연하고 사나 같다. 합쳐서 설사. 예! 야! 어디 간 거야? 걸려만 봐. 안젤리나, 기분도 꿀꿀한데 안 되겠어. 우리 집에 가서 코믹 영화 보자. 좋아, 좋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코믹 영화를 왜 봐요? 서로 마주 보면 되지. 2020년을 강타할 코믹 영화 파리 앤덩 파리. 정답! 유재석, 박명수. 안경을 갑자기 왜 벗어? 갈고무. 진짜 방해하지 말라고. 나 친구 기다리는 거라고. 안젤리나, 듣고 우리 춤 연습하자. 그래. 이번에는 뽀삐뽀삐 어때? 좋아. 원, 투, 쓰리, 포.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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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파리동파리 잘 준비하셨다. 파리동파리다. 돼지가 발은 엄청 빠르네. 아, 진짜. 에이미. 니네 오빠 진짜 이상해. 맞지? 아니, 니 말대로 돼지에다가 냄새도 나고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게 생겼어. 별로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던가? 뭐 그랬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욕해도 되는데 너는 울 거야. 욕하면 안 되지. 그리고 너 춤 연습 안 했어? 아니야, 나 집에서 열심히 한 거야. 아니, 네가 춤을 못 추니까 너네 오빠가 계속 놀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연습했는데 너도 안 했잖아. 나 집에서 맨날 언니랑 연습 많이 하거든? 언니랑 춤 연습한다고? 너네 오빠는 너 놀리긴 하지? 아니거든? 내가 더 잘 쳐. 그만 좀 싸워. 누구세요? 우리 언니 제시카 언니. 제시카 언니 안녕하세요. 에이미 안녕. 너희 혹시 춤 때문에 싸우고 있었니? 아니, 저 연습했는데 안 들려. 그만들 싸우고 차라리 공평하게 댄스 배틀 어때? 댄스 배틀요? 내가 심판해줄게. 야하. 자, 룰은 간단해. 둘이 한 번씩 춤추면 내가 평가해줄게. 에이미부터. 안젤리나 승이네. 이견 없지? 안젤리나, 나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좋아, 좋아. 내가 옷 사줄게. 야하.
아프네. 전화 좀 받아봐 이 빨개불. 말 시키지 마. 전화 좀 받아봐. 아, 말 시키지 말라고. 아까 놀려서 그래? 말 시키지 말라 했다. 왜 그래? 아까 안젤리나랑 댄스 배틀 갔는데 안젤리나 언니가 안젤리나만 응원하잖아. 나도 쇼핑도 같이 가고 춤연수도 같이 하고 댄스 배틀 때 나 응원해주는 그런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주 오빠 말고 있으면 좋겠다고. 언니가 옷도 봐주고 댄스 배틀 편도 들어줬다고? 어. 아! 따라와. 아, 뭐야, 왜 이래? 야하. 아! 아! 까뿡. 와! 에이! 노. 이상은 합격이야. 빅토리아와 에이미의 자매 다원. 어때 빅토리아 언니랑 메이크업하고 옷도 갈아입으니까 재밌지? 빅사이즈 아니에요? 근데 오빠 응? 나 언니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주는 거야? 고마워. 아니야 에이미. 자 이제 우리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우리 팀워크를 안젤리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에이미 나랑 춤 대결하자고? 그래. 어? 근데 저분은 누구셔? 안녕 나 에이미 친척 언니 빅토리아야. 어떡하지? 안 속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 이걸 속는다고? 어, 사촌 언니 빅토리아 언니야? 자, 서두 인절미하고 우리 에이미가 신세 많이 졌다고 하던데 바로 댄스 배틀 시작하지. 룰은 간단해. 가장 먼저 춤을 멈춘 팀이 지는 거야. 오케이. 오빠 어떡해. 오빠라니 언니야. 아 맞다.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언니가 도와줄게. 오케이? 오케이? 언니 나 믿지? 당연하지. 너 잘할 수 있어. 자 시작하자. 좋아? 뮤직 큐! 에이미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오빠 아니 빅토리아 언니.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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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네. 어떡하지? 역시 고수들이야. 꿈쩍도 안 해. 포기하지 마. 우리에겐 2차전이 남았어. 안젤리나. 제시카 언니. 끝내자. 아! 좋아. 오. 아! 아! 오! 역시 듣던 대로 대단해. 보나마나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오빠, 아니 빅 언니, 나 포기할까 봐. 이 녀석이? 포기하지 마. 언니만 믿어. 언니. 하나, 둘, 셋, 화이팅! 에이미, 준비됐지? 응, 언니. 나서 그랬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가자. 뭐야? 저기 빅토리아. 우리도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래. 나 따라와. 야하! 삐삐! 오랜만에 등장했죠? 우리 에이미의 친구 안젤리나! 그리고 안젤리나의 언니? 제시카! 제시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개그우먼 이수빈 김시우 저희도 미녀 개그우먼 둘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노란 딱지 걸려요. 어떤 채널이에요? 어떤 채널? 땅콩 찡콩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흔한 남매와 땅콩 찡콩 예쁘게 봐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